안녕하세요. 굿빌라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동에 나와 있는데요. 부평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평역 근처에서 가장 저렴한 현장이고요. 지금 현재 자녀 세대를 대폭 할인 중에 있습니다. 2억대 중반이면 구입할 수 있는 현장이고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부평역 근처에서 나오는 신축들이 모두 3억대 중반인데요. 이 현장은 2억대 중반이면 살 수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19층 216세대 시공된 현장이고요. 주차장도 100%입니다. 지금부터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 큰 장으로 세 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메리스톤 반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화이트 톤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내부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현장은 인천 부평동에 있는 현장인데요. 부평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현장입니다. 19층 216세대 시공된 현장인데요. 부평역 근처에서 제일 저렴한 현장입니다. 2억 중반이면 구입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가격을 파격적으로 할인해 드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거실의 폭은 3m60이 나오고 있고요. 4인용 소파 충분히 배치 가능한 현장입니다. 천정에 전열 교환기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창문의 향은 동향입니다. 앞이 뻥 뚫려 있어서 개방감이 있고요.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입니다. 주방에 양문형 냉장고 한 대 배치 가능하고요. 키 큰 장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상부 쿡탑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인데요. 11자 장롱 충분히 배치 가능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방 3개와 화장실 하나로 시공된 현장이고요. 메인 욕실입니다. 특대용 양변기와 세면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도 기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좁은 게 흠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격대를 생각하면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두 번째 방인데요. 침대와 책상 하나 정도 들어가면 딱 맞을 사이즈입니다. 세 번째 방인데요. 침대, 책상, 옷장까지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안쪽에 한 평 정도 되는 다용도실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를 연결할 수 있는 수전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현장은 부평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19층으로 시공된 현장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 3개와 화장실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한 현장입니다. 2억대 중반이면 구입할 수 있는 현장이고요. 부평역 근처에서 제일 저렴한 최저가 현장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